외모의 관리법이 있다고. 피부는 어머니 쪽을 많이 타고난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여성용 화장품 쭉 바르고 어릴 때 어머니들 쓰시는 좀 순한 거 남자 거 이렇게 바르면 좀 얼굴 따갑더라고. 남자 화장품 좋겠어요. 세잖아요. 예. 스킨 바르면 너무 따갑고 해서 좀 넓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? 예. 네. 많이 바르죠. 한 번 바르고 두 번 정도 바르고. 그러니까 그 범위가 좀 넓어요? 그래요. 아쉬워할까봐. 그냥 안 끌려놓고 서운해. 아, 너무 가기를 했잖아요. 아니, 서운해 안 되니까.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. 야, 그러면 갱년기가 태어나셨어야지. 갱년기. 갱년기. 이런 질문 없었잖아. 아니. 아니죠. 바꾸자고 맨날 머리 이런 거 하지 말고. 그게 갱년기야, 그게? 그게 갱년기냐고. 아니, 화제 좀 바꿔. 아니 나이가 슬슬 올 때 됐는데. 아 갱년기는 없고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지. 아 외로워서. 네, 그게 갱년기야 그런 것들이. 그게 무슨 갱년기야? 아니야. 부족하는 게 갱년기야. 아니야. 지금 브라시가 말하는 건 신체적인 거 말하는 거야. 아니야. 근데 그거는 정서적인 게 사실 커요. 아 그래? 아 그래서 우리 저 김보성 씨도 예전에 비해서 좀 화가 좀 많아졌죠. 내가? 어. 내가 지금. 갑자기 오라. 아니야. 본인도 모르게 부드러운 남자야. 오히려 반대야. 반대야. 진짜 부드럽다. 내가. 진짜 부드러운데? 아니야. 근데 좀 화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. 무슨 화가 많아졌다. 꽁트 아니 꽁트. 역시 감각 쪽이야. 감각 쪽이야. 재밌다.